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일반 시설물 관계센터에 근무 중인 임종민이라고 합니다. 그 자격증 취득을 결심한 이유는 사실상 전에는 방화관리자가 따로 선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나 자신을 느끼면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합격한 기분은 아이들과 공부하면서 솔직히 떨어지면 부끄럽지 않을까 많이 생각했습니다. 근데 이제 결국 그런 생각이 나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수 있어서 지금은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. 난이도에 대한 부분은 필기는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원론은 생각보다 난해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점수를 얻어야 되는 과목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관연도만 집중했던 탓인지 생각보다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질 못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했고요. 소방 전기가 제일 취약했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출제가 돼서 선방했던 것 같습니다. 그 기본 문제풀이랑 기출 문제를 주로 했었는데 그쪽 부분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법규, 그 다음에 구조와 원리는 아무래도 이제 실기 시험을 대비하면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고득점이 됐던 것 같아서 나중에 이게 실기 쪽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기 부분도 생각보다 쉬웠던 것 같고요. 올해부터 시간이 30분 길어지고 유형이 좀 추가돼서 달라질 거란 소문 때문에 그 점수는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타이트하게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왔고 교수님이 이제 전체를 외우라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다만 이제 그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해서 교수님이 그 강의 중에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고 하셨던 그 단위나 그 그림에 표기하는 기호 등 그런 것들을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합격하는 날까지 안심하지 못했었던 게 있었습니다. 이제 그 부분 점수 때문에 당락이 이제 좌우될 것 같았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이제 부분 점수가 잘 나와서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합격 이유는 절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절실함으로 이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아이들 공부할 때 옆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예전 생각도 나고 뭐 여러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과거를 후회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보면서 같이 미래에 대한 모습도 그려보고 이제 시작이라는 긍정적인 마음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런 마음들이 결국 저 자신을 더 집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저는 이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퇴근 후에는 무조건 책상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책상에 앉아서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정해진 시간 동안은 무조건 버티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원하는 시간만큼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앉아서 제가 원하는 만큼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필기 노트나 오답 노트보다는 보이는 대로 무조건 썼습니다. 이면지를 이제 회사에서 갖고 와서 바로바로 거기다가 계속 제가 완전히 외울 때까지 무조건 썼던 것 같습니다.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때그때 이면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버려가지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A4 용지 한 두 묶음은 좋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김상현 교수님 강의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어려웠지만 제가 이제 그 수학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어려웠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약식으로 앞글자 따서 외우라고 해주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 외우면서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. 그걸 외우기 위해서 처음엔 잘 안 외워져가지고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출퇴근하면서 차에서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시간 날 때마다 머리가 그리 좋지 않아가지고 외우고 또 외웠던 것 같고요. 제일 어려웠던 일반 전기도 그 계산 문제 중 포기할 건 좀 과감히 포기하고 암기 과목 하듯이 외웠습니다. 다만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것만큼은 이해하고 넘어가서 이번에 그 실기 시험에도 계산 문제가 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기본 문제였기에 다 맞췄습니다.
김상윤 교수님, 교수님 도움으로 인해가지고 공부에 대한 이제 자신감도 얻었고, 이제 시작이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소방 기계, 더 나아가서 이제 관리자 쪽도 도전해보고 싶어졌습니다. 교수님 덕분이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. 네, 필기 공부 시에는 구조와 원리 쪽은 반드시 실기와 중복되는 부분인 만큼 외울 수 있는 건 꼭 외우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나중에 실기 시험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필기 시험 후에 실기 시험까지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기 때문에, 아니면은 이제 처음부터 필기 공부를 할 때 실기 공부를 이제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공부에는 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시고 동기와 절실함이 확실히 있다면 분명 여러분도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자신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이와 능력은 공부하다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더 큰 문제는 이제 본인의 나태함 같은 거겠죠.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면 꼭 원하시는 자격증 취득하실 겁니다. 힘내십시오. 화이팅!